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 다가구주택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건물 앞으로 나와있습니다.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건물 전면 보시면 롱브릭 타일 그리고 스타크 블럭스로 전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건물 우측 부분과 좌측 후면부 쪽에는 하얀색 드라이피트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매물은 현 시점 수성구에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매물 중 가장 저렴한 매물 중 하나입니다. 오늘 매물 대지 면적이 9단위로 61.7평이고요. 건물 전면 길이가 무려 18.5m나 되고요. 거기다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북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수성구에서 가장 저렴한 매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현 주인분께서 초급매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 10월 13일 16억 1천만 원에 매입을 하고 취득세와 기타 필요금까지 합해보면 약 16억 8천 정도 들어간 건물입니다. 현재 13억 9천의 가격에 큰 변동이 있고요. 매입했던 기존 가격에서 무려 2억 9천 다운하였습니다. 주인분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매수하실 분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금액에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매물 지리지역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에서 동쪽으로 530m 거리에는 어린이 세상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도보로 6분이면 충분한 역세권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은 합군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매물에서 남쪽으로 도보 3분 거리에 한금초등학교와 한금중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또 어린이 세상역 바로 앞에는 대구 명문고등학교죠. 대구과학고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환경에도 좋은 곳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호재라면 효재인데 어린이 세상역 바로 한 곳에는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있는데요. 대구 4호선 X코선이 또 3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그 연결되는 곳 앞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또 수성구청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교통과 교육 환경 그리고 대구 4호선의 호재까지 있는 오늘의 매물 꼭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권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 북도로를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건물 앞으로 이렇게 8m 북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4층까지 반듯하게 이렇게 올라간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2개 호실과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투룸 3가구, 3층에는 3룸 2가구,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이면서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8가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1층에 상가 2개 호실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왼쪽 편에 보면은 이렇게 네일샵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일샵 왼쪽으로 또 주차 이렇게 두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도 안쪽에 손님분들 많이 들어와서 네일을 하고 있는 모습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면은 또 상가 한 호실이 이렇게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살로 베이킹이라고 베이커리 하는 가게가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는 또 보증금 천에 70만원으로 임대가 완료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네일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2천에 60만원 이렇게 임대가 되어져 있다는 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가 바로 왼쪽으로 오늘 건물 1층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도 보시는 것처럼 주차 4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차는 전체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보시다시피 영구적, 방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텝공법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서쪽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전면 길이가 굉장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쪽에는 또 이렇게 옆집과 이렇게 이 거리가 충분하게 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조랑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오늘 건물 남쪽 부분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바로 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1층까지 이렇게 일조량이 충분한 거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보고 있는 집들은 일조량이 정말 풍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관 주출입구 안으로 또 들어가서 복도 내부 모습도 또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 공간 굉장히 넓게 이렇게 잘 빠져 있죠.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6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현관 공간이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입자분들 또 자전거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계단실 밑으로 또 자그마한 청소 도구함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보면은 또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는 필수 요건 중에 하나죠. 그리고 복도 벽면 쪽으로 보면 1층에서 4층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 깨짐 현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이유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저는 4층부터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층층 가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티센그룹 제품의 7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건물은 준신축, 거의 신축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2021년도 4월 달에 사용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말 좋은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4층 엘리베이터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인분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영상은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나와보게 되면 또 안에 주인세대 안에도 화사하게 굉장히 이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직접 내방하셔서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3층인데요. 3층에는 엘리베이터 가운데 있고요. 우측과 좌측으로 이렇게 두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세제방에도 이렇게 비디오 폰이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층으로 또 내려가 보면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룸 세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룸에도 비디오 폰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 가구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상가 두 가구, 투룸 세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8가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대지 면적 204제곱미터, 구단위로 61.71평, 건물 면적 399.86제곱미터, 구단위로 120.95평, 사용 승인 2021년 4월 20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 금액 13억 9천,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5억 6,500, 인수금액 8억 2,500, 월수익 195만원에 은행 이자 없이 그대로 순수익 19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인세대 거주할 경우에 순수익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보증금 2천에 150만원은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된다면 순수익은 345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융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융자는 3억 5천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수금액은 4억 5,500이면서 월수입 345만원에 은행이자 169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하고도 순수익이 17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물 대출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주인분이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하는 곳에 자금이 필요하셔서 초급매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여유자금이 되시는 분들 당장에 주인세대 월세로 임대하더라도 월수익이 345만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향후 대파실 때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대출은 7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세차익 충분히 볼 수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지 전화 주시면 친절 상담해 드리겠고요. 향후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시에 임대 내역도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성구 황금동 어린이세상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역세권 상가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